하늘에 날린 아들을 날린 한방에 날린 전재산을 날린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마포대교는 뚫렸다. 은둔 생활을 하느라 현대문물을 접해본 적 없이 오직 번뜩이는 영감과 음악적 재능으로만 곡을 쓰는 하피추 선생님의 순수 창작곡이 화제다. 유병재 씨의 유튜브 영상 창작의 밤 표절 제로에 나온 뒤 엄청난 인기를 얻자 최근엔 본인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만 같은 익숙함. 그래도 하피추 선생님이 법정에 가실 일은 없겠지. 표절의 기준이 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김경환 변호사는 표절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리듬이라든지 박자라든지 표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유사성이 인정되면은 음악의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예, 8마디라고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묘하게 표절을 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거든요. 예전엔 도입부 4마디, 중간 부분은 8마디 멜로디가 똑같으면 표절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만 교묘하게 피해 표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지금은 수치화된 기준은 없어졌다. 멜로디, 리듬, 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표절 여부를 가린다. 그렇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건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카피추 선생님 음악이 표절인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김경환 변호사는 2001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차용한 이재수의 컴백홈의 판례를 들며 표절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자기 나름대로 거쳐서 가성을 쓰고 약간 음치 비슷하게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봤어요. 다만 이제 이게 뭐 패러디냐 어쩌냐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패러디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공정 이용인데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또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인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저작권 침해의 예외 사유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패러디라는 거는 뭐 익살이나 풍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카피추가 하는 게 뭐 그런 목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곡을 따라한 부분이 있더라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진 않을까? 차우진 대중문화 평론가에게도 전화를 걸어봤다. 표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카피이고 개그의 일종인 것 같아요. 기존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종의 패러디 문화로 볼 수 있어요. 표절이라 아니라를 논의하는 건 소모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성곡을 비슷하게 따라 부르는 개그가 예전부터 유행해왔던 만큼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다. 법앞의 예술이 저자 조채영 박사도 지난 3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존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과거엔 저작권 개념이 빈곤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절묘한 작곡 능력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마포대교를 뚫리게 하는 카피추 선생님의 센스만큼은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펭수의 숟가락 얹으려는 짠내 캐릭터들을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